물개맨 14주차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수술 후 100일이 지난 날입니다. 수술 후 3개월이라니 시간이 느리지만 빠릅니다. 이제는 걸음마 보고의 의미가 차츰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절뚝거리는 것만 빼면 걷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수술 당시에 추석 연휴였는데 의사선생님이 30 되어야 정상 보행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날이 추워지니 걸음이 좋아지고 있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좀 걷기 힘들긴 해요. 참고 좀 걸어줘야 발하고 다리에 힘도 들어가고 걷기 편해집니다. 편해지기 전까지는 좀 아프기도 하고 걷기 싫을 정도의 거북함이 있습니다. 안 아프기 위해서 아픔을 참고 걸어야 한다니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라고 쓰니까 엄청 아파 보이네요. 아픈 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느끼던 고통들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살만하고 너무 걸을만한 상태입니다. 진통제도 이제 안 먹고 걸어다닙니다. 매일 삼시세끼 약을 안 먹으면 앉지도 서지도 못했는데 이젠 약에 기대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 운전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보다 운전이 훨씬 낫습니다.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3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큰 무리 없이 다치기 전처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체력이 떨어져서 힘들긴 했지만 발의 수행 능력은 운전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100일도 지났겠다 슬슬 물개 아저씨 보고는 이제 그만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